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머털리카! 그는 나에게 와서 머리털이 되었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손쉽게 탈부착 가능 머털리카! 당신만의 애완가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대머리가 없는 세상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는 신기한 생명체 애완가발 덕분에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유용한 애완가발로 고충을 겪고 있다는 제보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급속한 탈모 진행으로 애완가발을 분양받았다는 제보자. 처음엔 적응을 잘했다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말썽만 부렸다고 합니다. 야, 너 미쳤어? 너 진짜 나쁜 가발이야. 그 튼이 알고 싶다. 세상에 나쁜 가발은 없다.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변한 조크리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동물과 이야기할 수 있는 여성 하이리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긴장되는 조크리와의 첫 만남. 그녀는 따스한 눈빛으로 조크리와의 교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조크리는 겁에 질려 있어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중성화를 한 적이 있나요? 중성화 수술 후 더욱 깊어졌다는 감정의 곰. 야, 조크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징그럽게. 야, 왜 비비고. 이제 단각이면 하면 중성화 끝나는데. 힘이야, 중성화. 중성화 다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소한 것에서도 더 크게 상처받은 것 같아요. 중성화. 조크리의 상실감이 무척이나 컸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상처받은 조크리와 주인공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크리야. 조크리가 놀라지 않게 안녕.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전문가. 문제 행동을 할 때는 무조건 혼내시면 안 돼요. 걔 훈육보다는 걔 센스를 조금 덜어가지고 목덜미를 지그시 마사지 해주세요. 놀라지 않게 천천히. 그러면 긴장 상태가 풀리고 안정을 찾게 됩니다. 자, 이제 얌전해졌으니 간식 주면서 칭찬해주세요. 조크리 잘했어. 조크리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화만 내서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 잘해줄게 조크리. 오해와 불신으로 깊어진 감정, 이제 서로를 이해하며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완가발, 저도 실물은 처음 보는데요. 알리올리오. 좋은데요. 앞으로 애완가발은 저를 포함한 많은 대머리들의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나쁜 가발은 없으니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